안녕하세요. 我是 Aris， 欢迎来到 XWork TV 频道，很高兴被您发现。视频内容是关于中国最近的新闻。如果你也喜欢我们的视频，欢迎订阅、关注、点赞、评论。我会在此平台持续更新我的视频内容。谢谢你的观看。 안녕하십니까? XWork TV입니다.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월 15일에 중국 카슈가르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이로써 중국은 1월 이후에 10번째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지진 발생한 곳은 요 지점이고요. 카슈가르 요 지점입니다. 보시면은 키르기스탄, 다음에 타지스탄, 그리고 이건 티엔산이고요. 티엔산 산맥이고 우르무치라고 해서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입니다.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고요. 이건 골륜 산맥이 여기 있고, 다음에 우즈베키스탄, 트르크메니스탄이 여기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이후로 10번째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렇게 안전한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신장 여기 오늘 발생한 이 위구르 자치구, 특히 우르무치에서 많이 났어요. 우르무치, 그다음에 카슈가르도 가끔 나고요. 그다음에 그 칭하이성, 쓰촨성, 그다음 윈난성 이렇게 다섯 군데를 보시면 됩니다. 동쪽으로 해서 동북삼성이라든지 여기 산동성, 안후이, 저기 저장성, 광동성, 강소성이라든지 이쪽은 지진 지역이 아닙니다. 서쪽 신장 위구르 자치구, 오늘 저기 카슈가르, 그 다음에 서쪽에 그 쓰촨성, 그 다음에 칭하이성, 그리고 저기 윈난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고요, 지금 상황이 보면은 2월 15일 날 새벽 1시 16분 51초 중국 카슈가르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4.5입니다. 지금 그 타지키스탄이 2월 14일 날 4.2, 2월 12일 날 5.9가 지진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타지키스탄의 지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카슈가르에서 4.5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은 저기 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다음에 키르기스탄, 다음에 타지키스탄 여기입니다. 2월 14일하고 12일 날 지진이 난 타지키스탄, 여기서 지진이 나고서, 그리고서 여기 그 오늘 지진이 난 곳이, 오늘 지진이 난 여기입니다. 여기 발표된 데 있죠. 여기 바로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에서 지진이 큰 게 두 개 나고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하루 만에 바로 여기 그 카슈가르, 중국의 카슈가르에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카슈가르에서 4.5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고요. 여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는 여기 우르무치입니다. 여기도 지진이 많이 납니다. 여기도 자치구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여기 있고요. 골륜 산맥이 여기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카슈가르 같은 경우는, 동쪽으로는 키르기스탄 여기입니다. 동쪽으로는 키르기스탄, 그 다음에 타지키스탄 여기입니다. 타지키스탄과 접해 있는 중국의 도시입니다. 여기 중국입니다. 여기가 중국 우르무치, 여기 우르무치, 우르무치가 저기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수도고요. 위구르족들이 대부분이 삽니다. 여기는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고 골륜 산맥 여기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카슈가르 같은 경우는 그 오늘 지진이 난 카슈가르 같은 경우는 2월 5일 날, 월요일 5일 날 오전 11시 2분에, 1시 2분에서 합니다. 오전 4.3의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카슈가르에서요. 그리고
카시와르 가스현에서 작년도 1월 19일 날 오후 9시 27분에 규모 6.4의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다음에 1월 18일에는 오전 0시 5분에 규모 5.4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카슈가르 인구는 44만 명이고요. 그 신장 위구르 그 분리독립 관련해서 테러 사건도 있었던 지역입니다. 소수민족이거든요. 여기 위구르 지역이요. 중국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요 사태도 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중국이 지금 그 이제 10번째 지진이 발생했는데, 중국은 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오늘 발생된 카슈가르, 그 다음에 우르무치, 신장 위구르입니다. 그 다음에 쓰촨성 대지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칭하이성 붉은 해가 떴었죠.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유성이 떨어졌고요. 칭하이성에서는 사망자들 많았던 큰 지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윈난성은 작년에 그 물고기들이 막 뛰어 올라가지고 지진 관련된 얘기들이 많았었죠. 그 다음 작년 여름에요. 그 다음에 그 윈난성, 칭하이성, 쓰촨성, 그 다음 신장 위구르. 이렇게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